자, 그러면 출연자 대표해서 전주가 고향이시죠. 최강욱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그대가 조국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진모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말수가 많으면 우리 프로듀서님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의원님의 발언 시간이 그만큼 주니까 오늘은 최대한 제 발언을 자제하고 저한테 마이크 맡겨놓으면 한 3시간도 혼자 떠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의원이세요. 최강욱 의원님께 먼저 여러분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최강욱입니다. 저녁인데 주말을 좀 꿀꿀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원래 한국 극장의 관습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좀 자막이 올라와서 다 나가시는 건데 왜 이렇게 남아 계시는지 항상 이렇게 소수 극렬 강경 세력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많은데 전주에는 왜 이렇게 많을지 걱정이에요. 그래도 좀 많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상습적으로 출연하는 분도 항상 조연으로만 나갑니다. 영화 배우로 이제 전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진모영 총괄 프로듀서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 고향이 오니까 참 좋습니다. 해남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 하면서는 보람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이제 최강욱 의원님은 이제 녹화할 때도 인사를 드렸고 그랬는데 오늘 뵈니까는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원래 좋았어요. 나올 때부터, 울 때부터 좋았으니까. 제가 조 전 장관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신데 요새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박수만 많이 쳐달라. 기운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한껏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도 궁금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이 광주 항쟁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아마 국민의 90% 이상이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최근에 서초동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고 했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사법처리감이라고 했죠. 혹시 서초동 촛불집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얼른 내리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영화는 저도 뭐 영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고 그동안 재판 소식 방청하고 최강욱 의원께서도 지금 3건의 재판을 동시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 재판도 몇 차례 방청을 하고 그랬던 경험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찌 보면 의원님보다 그 출연 분량은 제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의 영화 데뷔 소감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팩트가 아닌 걸 전달하시면 안 된다니까. 데뷔가 아니라니까. 제가 영화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나온 영화 보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200만이 넘는 분이 본 영화인데 그 200만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진짜로? 예전에 우리 최승호 MBC 사장을 하시고 예전에는 해직 프로듀서였죠. 최승호 감독이 전주영화제에 처음 올려서 상도 받고 화제를 이끌었던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제가 나옵니다. 국회의원 하기 전에 박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 사장 일주일 때문에 거기 출연했는데 기억을 못해주시네요. 제가 뻥치는 줄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예인 출신 비서관이었고 사상 최초로 피고인 비서관이 돼서 나간다 그랬는데 고향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릴 줄은 몰랐고요. 처음에 사실은 이 영화 저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 컴컴한 배경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무슨 고문실처럼 생긴 지하에 있는 아주 컴컴한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영화 제목이 뭐가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대가 조국이라는 포스터를 보내주셔가지고 왜 제목이 그대가 조국일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문제가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인 과정들이 일반 시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왜 민생과 동떨어진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검찰개혁만 그렇게 주창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또 먹히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네들끼리 권력 다툼하던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비껴가고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와 무관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벌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디까지 비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저 친구들이 노리는 것은 그 밤 이면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이렇게 언제든지 사실들을 조합해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이니까 감히 덤비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조국 장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프레이밍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을 겪은 후에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취라고 뿌듯해 한 후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뭐 어떻게 되고 최근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 속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가고 또 새로운 역사의 성취와 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많이 무겁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외에 다 필름에 담기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더더욱 좀 그 답답하고 그보다 더 크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절대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한 절대 우리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꼭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구나 존중받고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윤석열의 시대에 어떻게 망가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노골적으로 특권을 내세우는 자들이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그 특권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소수의 그 수하들, 똘마녀와 우두머리가 나라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노골화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됐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견뎌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 제가 앞에서 의원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신데 생각이 많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약간 든 채 그대로 앉아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막 영상이 추천되잖아요. 근데 유독 최근에 5년 전 영상이 저한테 이 TV 방송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던 시기의 영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완벽함.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 관련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방송사의 제목이었을까요? MBC요? TBS? 빨간아재?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제목 못 씁니다. TV조선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무슨 뭐 비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쩜 그렇게 찾아봐도 찾아봐도 흠이 없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부러움이었을까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세력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스펙이요. 보수 세력에 잘 먹히는 스펙이에요.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스펙입니다. 화려하잖아요. 딱 한 가지 흠을 찾으라면 배바지 입는 거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배바지마저도 다리를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뭔가 본인의 감상평을 말씀하시고 싶다거나 또는 영화에 관해서 또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에 관해서 또는 뭐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또는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발언 예약제를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발언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타이밍이 됐을 때 그분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관객과의 대화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제작 과정은 또 어떠했는지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모영 총괄 프로듀서께 청해서 제작 과정과 기획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아무 때나 손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짧게 할수록 우리 관객분들 이야기가 좋으니까 안 만들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 사회, 한 시대를 기록하는 게 본연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표현을 해서 당분간 어떤 명칭을 새로 규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국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는 근래 우리가 맞이했던 최대 한국 사회 최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를 놓고 수없이 많이 쏟아진 이 산더미 같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산을 이룬 것 같은 이 속에서 도대체 이제 새롭게 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거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춰보자라고 했고, 대신 이제 이거 할 때 너무 좀 참
속상한 게 숨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숨어서. 아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두렵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 이거 만들 때 또 누가 방해하는 거. 예전에 막 그 어떤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막 하드디스크를 막 누군가가 막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나서 막 들고 가기도 하고 막 훔쳐가기도 부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죠. 단순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는 뭐 무섭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응당 만들어야 되는 일들을 저희들은 약간 그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네요. 응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은 그 지점에 작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아,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극장에 왔지만은 아, 정말 모르는 이야기 너무 많네. 그렇게 욕했던 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너무 미안하네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좀 보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몰래 숨어서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 몰래 숨어서 만들기 시작하실 때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몰래 숨어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동훈이도 그렇고 무슨 쟤네들끼리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숨어서 만드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1987이라는 영화 보셨죠? 조국 장관하고 저하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 같이 있을 때 조국 장관이 1987이 개봉된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관람하고 하시니까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1987에 나온 배우들 김윤석, 오달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고등학교 후배들이다. 그래서 제가 참 가짠다는 듯이 코웃음을 제가 날리면서 감독이 누군 줄 알아? 1987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전라고등학교 후배 그 전까지 직업이 문소리 남편이었던 장준환 감독이 1987의 감독이었고요. 그걸 우리 진피디님처럼 제작하신 분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전주 영생고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1987이라는 영화는 전주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게 결론은 아니고요. 그때 우리 장준환 감독이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이 영화를.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 충청도의 산골에 숨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 영화 준비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영화가 개봉이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제작자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탄핵 국면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영화가 국민들에게 또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면 분명히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987이 당시에 이 개봉했을 때 먹물을 뺀 영화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영화를 보고도 누군가는 이 그대가 저국을 보고도 누군가는 나는 대체로 다 아는 내용이야 라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 언론에 대해서 뭐 나온 적이 없던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평가도 있고 근데 대체로 다 안다는 분들도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이 영화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건 씨,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지인 박준호 씨 이야기. 그분 이야기는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장경욱 교수님이 담배 피우는 장면에서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께서 식사하는 장면 또는 딸과 통화하는 장면에서도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박준호 씨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오늘 영화 처음 보신 건가요? 처음 보셨다네요. 선거 때문에 바쁘기도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고생을 최근에
하고 계셨죠. 그래서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출연자기도 하지만 이 장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또는 은임한테 가장 울컥하는 장면은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제가 몰랐던 얘기는 없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조건 씨의 친구분은 실제로는 이제 처음 화면에서는 처음 얼굴을 뵀는데 저는 뭐 울컥하고 아까도 이제 뭐 마음 고생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히 이제 그런 고생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님을 과거에 이제 이런 일 황당한 일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한명숙 총리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시라 말씀을 했는데 그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무슨 제가 뭐 감히 어디서 뭐 마음고생하고 그럴 일은 없고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고 이제 분하고 그런 이제 속상하고 분하고 한 마음이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3월 9일 날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올랐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후보자라고 나온 사람들이나 사람이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면면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자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무슨 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남은 대통령 임기 안에 해야 할 과제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괴물의 남은 이빨을 뽑아내자. 근데 결국은 네 개만 뽑고 두 개를 또 남겨두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도 너무 속상하고 죄송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그걸 잊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두 개는 또 다른 기간 안에 뽑아낼 수 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비례대표 의원은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지역구가 있으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해인데 저는 이제 당연히 1억 5천인데 그 전에 이렇게 후원금이 차지 않는 해가 없었죠. 2020년, 2021년이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구걸하고 그걸 채우는 시기가 1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시즌이 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 무슨 의원 홍보지 같은 걸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니까 후원하시면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액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없어서 주로 만 원, 2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1억 5천의 돈이 한 11월 초면은 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월 초에 이게 다 찼습니다. 3월 9일 날 저희가 대선을 치고 4월 초에 감사합니다. 좀 쳐주시지만 그게 근데 참 놀랐던 것이 이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은 엑셀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쭉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만 원, 2만 원, 천 원, 2천 원, 5천 원이 모여가지고 1억 5천이 찰 때는 한 달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 원이면 200명이잖아요. 그럼 엑셀 파일을 작은 눈금으로 정리를 하면 A4지 하나에 한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4장 정도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제 그 후원금 내역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더라고 이걸 정리해서 뽑아오면 4장 정도면 되는데 아니 3월 말이 되는데 이만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동안 3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오는 줄 알고 아니 왜 이 짓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의원님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봤더니요 1004원 2030원 그게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운동을 했었나 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 또 도와야 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물러나지 않게 할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자 해서 하신 모양인데 그 1,000원, 2,000원이 모여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되니까 이게 이만큼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받고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후원금이 다 차면은 더 이상 넣으실 수가 없어요. 계좌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보내시고 꽃을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방이 그냥 꽃밭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꽃을 볼 때마다, 꽃을 보면은 이게 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좋으면서도 늘 죄송한 거예요. 그게 정치한다고 들어온 계기도 그렇고, 그 전에 제가 청와대를 간 것도 그렇고,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이제 한 50 넘게 살면서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 친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을 좀 닮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두 사람이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청와대에 가게 되고,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제 나름대로의 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많은 분들의 권유와 또 대통령님의 뜻을 생각해서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자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열심히 힘겹게 물살을 헤쳐서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강물은 다시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쓴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3-4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이제 나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라는 걸 제가 올렸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꼭 절망이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신 시대에 대한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유신의 잔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마지막 계기로 생각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대부분들이 그러시죠. 그 남자분들, 제 또래의 친구들 엊그저께 뭐 잠깐 봤는데, 텔레비 키는 유일한 경우가 기아 타이거즈 야구할 때, 요새 잘하니까. 그런데 유시민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또 유시민 선배님 재판 또 그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형사 재판 절차를 사람들이, 우리 빨간아재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형사 재판 절차를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고 발전시켜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아까 이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생기고, 자백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나 특히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서 그 표창장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 박지훈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 정도의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이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배운 것이 법률가들이고, 그런 것을 원칙이라고 답안지에 쓰고 먹고 사는 게 법률가들이고, 그런 얘기들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행세하고 있는 게 법률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접했지만,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뭐 그전에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의 시대에도 이들의 생각 변하지 않았다. 지금 아까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열받고 마음에 닿았던 장면은 그겁니다. 장경욱 교수님께서 내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재판부에서 아이고 변호사님 시간도 없고 한데 이 정도 저기 이렇게 했죠. 지금 판사 출신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양승태를 비롯해서. 그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나와 있는 기록들을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자들에게는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무제한적으로 허락되면서 그리고 재판부 안 바꾼다고 또 얼마나 또 그 난도질을 해댔습니까?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공간에 꼭 고쳐내야 될, 바꿔내야 될 어떤 책임이나 사명 같은 거라고 다시 한번 새겨졌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말이 그런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없어지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유시민 선배님 말씀을 하여튼 짧게 마무리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분노, 억울함, 실망, 상실감 이런 것들로 지금의 정서를 표현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유시민 선배님의 생각은 우리가 자존감을 훼손당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고 어떤 나라인데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갖고 오고 지금 성취해온 민주주의인데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저런 대통령과 그 부인을 봐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존감을 분노로 소모하지 말고 이런 자존감들을 잃지 마시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진정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제대로 된 역사의 성취와 승리를 꼭 이루어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광우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빠져들죠. 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언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참 뭐 얼굴이 그렇게 저보다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빠져들어요. 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저도 그 재판을 보러 법원에 직접 갔었는데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동훈 명예훼손권이에요. 한동훈 명예훼손 당했다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명예훼손을 했다. 벌금 500 선고를 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한동훈 씨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한동훈 씨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하는 판사는 나중에 한동훈 씨의 인사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피고인이 유시민이야. 이거 찝찝하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유죄 판결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항소할 거고요. 비슷한 재판을 최강우 의원님도 받고 계세요. 재판 세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권이 있어요. 채널A 한동훈하고 짝짝꿍해서 유시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채널A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권이 있고, 근데 한동훈하고 이동훈이 다 뭐 무혐의 뭐 이렇게 뭐 무죄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다 살펴봤는데 죄가 없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막 휴대폰 막 노트북 갈아엎고, 한동훈은 아이폰 비밀번호 끝내 감췄고, 그게 뭐 법적으로는 탓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뭐 달라고 그럴 때 안 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탓할 수 없으나 공인들이잖아요. 기자고 고위공직자고 한데 그걸 감춰놓고 결국에는 증거를 꼭꼭 숨겨놓고서 그 입증을 못한 것뿐인데 그 무혐의 나왔다고 무죄 나왔다고 내가 떳떳한 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이 현실을 목도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최고위원님이 나중 나머지 이제 두 건의 재판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 허위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공무한 혐의가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2020년 선거 때 선거 직전에 팟캐스트에 나가서 진행자가 그 아들이 진짜 인턴한 거 맞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위조하거나 뭐 이래서 기소된 게 아니고 그걸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거고 실제로 걔가 중학교 때부터 드나들면서 수시로 했지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전조가 이렇게 길었는데요. 고발 사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고발장 막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저쪽 저 당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검찰청으로 다시 들어와서 기소가 됐는데 그게 바로 최강욱 의원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근데 최근에 손준성을 공수처에서 기소했어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했어요.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 이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뭐 공모 혐의가 밝혀졌네 안 밝혀졌네를 떠나서 그 이전에 고발 사주가 실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최강욱 의원님 이달 22일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또 있거든요. 그 재판은 제 법상식으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본인 사건이시지만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제가 법률가로서 상식과 법리의 기초에서 예측한 건 아까 우리 조국 장관도 말씀했지만 그게 지금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지금 너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간의 재판 우리 저 박효수 선생도 계속 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공소 기각이 돼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사법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냥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조교 같은 분들이 내가 거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소 기각을 시키는 게 법원이 해야 될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죄인도 아니고 누가 가가지고 저 방에 저기 뭐 있는 거 알지? 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럼 거기 뭐 심부름 당신이 하는 거지 그럼 예 그러면 관리자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맞다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너네 사법부가 하는 책임이다라고 지금 헌법과 법률이 책임을 지어준 건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최근에 무슨 마음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방해죄라고 지금 인턴 활동 확인서 관련해서 뭐 2심에서도 1심형과 똑같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는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도 못합니다. 기간 동안에. 네, 오늘은 의원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손 들고 발언 신청하시는 분이 아직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아, 네. 저는 전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고요. 한 시간 후면 저희가 18번째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남편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고 봤는데 그대가 저고 솔직히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육아하고 아이들 키우고 교육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대가 저고 내가 이걸 꼭 보러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너무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첫 번째로 무거운 이유는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국이 나빠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이 비난하는 걸 그냥 놀림처럼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또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아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꼈던 건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유튜브를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 정도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영화를 본 후로 아, 내가 정말 많이 무지했던 부분도 조금 인정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바른 교육을 해야겠다는 무기도 느껴지고 또 아까 그 교수님, 동양대 교수님의 그 눈빛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었어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진짜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달에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5.18 민주화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진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 이 조국 사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시간 25분 있으면 결혼 18주년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진모용 프로듀서께서 여러분께 인사 겸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에 오신 최강욱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듣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이제 이 영화를 똑같은 관객의 입장으로 그 객석에 앉아서 볼 때 제일 저는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장경욱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돌고 돌아서 이상한 자리로 가버렸는가. 혹은 누구누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비틀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과도 굉장히 통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극장에 오면은 저희 옆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영화도 보고 갑갑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죠. 저희는 이제 개봉 3주차를 맞이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이제 30만을 훌쩍 넘기고 있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쉽거든요. 이 숫자가 그냥 우리가 무슨 상업 영화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오는 그 사람들의 관객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한테는 힘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참 더 큰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 전 장관께서 네, 오지 못해서 관객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국입니다. 그대가 조국의 관람을 위해 극장에 와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난 뒤 이 다큐가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의문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힘듭니다. 또 무슨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견디고 버텨나가겠습니다. 좋은 관람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최강욱 의원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빨리 비워야 된답니다. 방송을. 저
마음 같아서야 뭐 밤새 얘기하고 싶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를 사실은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시사회 때부터 초대를 당연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질 않았습니다. 자꾸 옛날 일이 다시 생각날 것 같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송함이 더 겹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서로에게 좀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됐는가라는 한탄이 들지만 언제든지 대의명분과 가치가 앞서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그런 결핍을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이런 것들 내 삶의 평안함, 만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심리학자들이 했던 많은 실험들을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유니폼으로 상징되는 혹은 제도로 상징되는 권위에 쉽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분한테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팔굽혀펴기 한 다섯 번만 하세요 그러면 다 합니다. 사람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라는데 해요. 보고 있는 우리는 웃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두 사람 아니라 세 사람이 전부 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건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다 그런 꼴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언론 보지 말고 이도저도 바빠서 정말 하기 어려우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고립돼서는 힘이 없습니다. 조직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내부의 편견과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마녀로 몰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인 것처럼 전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과 언론이 하는 일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왕따라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 그런 일들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잘못이라는 걸 하나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린애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교육해왔는가라는 걸 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을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애들한테 눈만 뜨면은 학원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숙제하라 그러고 이번에는 몇 등 했냐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반발하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응? 좋은 학교를 가야지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 좋은 학교를 왜 가야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을 좀 편하게 산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 아래에서 가장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제대로 된 경로를 거쳐서 내가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성숙도나 지적인 수준을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재형이라는 후보,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걸 가지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고발사주 사건이 났을 때 검사 출신 의원이건 전직 검사건 현직 검사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좋은 학교라는 게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학교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직업이라는 건 돈을 많이 받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학교.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그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커나갈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낭패감이나 자존감의 상실, 이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대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담벼락을 받아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우리 세상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믿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